자, 먼저 김민수 대표님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한마디 키워드, 어떤 시장을 주목하고 계실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공개합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의 키워드는 사기만 하면 손실 나네, 이거 어쩌죠? 라는 키워드를 주셨네요. 제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 네. 자, 어떤 섹터, 어떤 업종이 사기만 하면 이 손실이 나고 물리고 이런 상황일까요? 사기만 하면 물리니까 사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반도체입니다. 사기네요. 네. 네, 반도체 쪽. 반도체요? 예. 계속 지금까지. 그러니까요. 업황이 안 좋은데, 그래도 바닥일 것이다. 그래서 사기만 하면 계속 떨어지는 반도체. 어떡할까요, 앵커님? 어쩌죠? 네, 이게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변화를 보면은 지금 때 또 보통 저희가 한 상반기만 끝나면 네.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주가가 열심히 힘을 내다가 하반기까지도 가봐야겠어. 한 2024년 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다 보니까 또 밀리는 거죠. 네. 그러면 또 잘못 샀네요. 이런 현상이 되다 보니까 가장 또 중요한 업황 부진이 언제 끝날 것이냐라고 하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들 계속 또 압박은 가고 있는데 네. 게다가 올해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에서 1분기에 3조 2천억 적자가 난다라는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진짜요? 네, 아무래도 부담감은 커지는 사실이고요. 게다가 또 재고 자산은 언제 축소되느냐. 이것도 지금 삼성전자도 모릅니다. 재고 자산이 언제 확 빠질지 발주하는 회사들이 그대로 또 동향이 나와야 확인될 네.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모르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우려하는 어떤 심각한 경기 침체만 나오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서서히 변화는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쪽은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반도체 쪽이 대거 또 강합니다. 네. 특히 소부장 쪽 그리고 특히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정부가 첨단 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거기서 6대 분야에서 한 550조 민간 투자를 유도하겠다라는 쪽으로 얘기하는데 오늘 바로 얘기 나왔던 게 삼성전자도 용인에 2024년까지 한 300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래서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단지를 조성해서 기다려라 TSMC 따라가겠다라는 네. 입장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펩을 벌써 5개를 구축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한 개당 한 50조에서 55조 정도 들어가는데 그럼 거의 금액이 맞겠죠. 이렇게 보니까 조가 무슨 뭐 사람 이름도 아니고 네, 근데 상당히 많이 돈이 투입되면서 앞으로 성장을 시스템 반도체로 이끌어가겠다라는 쪽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면 또 시장에서 반응은 아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쪽 강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오히려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후공정 쪽이 좀 더 강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시스템 반도체 또 다양한 칩들이 있는데 이를 디자인하는 디자인 하우스도 부각을 받을 것이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이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반도체 쪽에 주가가 참 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뭐 반짝 어제 또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모멘텀을 받고 있는데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을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대표님. 네, 가장 먼저 오늘 강하게 올라온 종목 중에 하나가 SFA 반도체입니다. 네네. 네, 이 회사는 후공정 쪽에 들어가는 이제 후공정 쪽은 거의 다 아시는 것처럼 전공정에서 생산하게 되면 그에 따른 뭐 테스트나 검사 패키지 이쪽을 하는 회사들이죠. 그중에서 패키지에 주력하는 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즉 메모리 반도체 모두 다 취급하고 있다라는 쪽에서 강점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반도체가 또 고단화되고 또 적층을 계속 쌓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하이엔드급 제품 나오고 거기다가 SIP라고 하는 시스템인 패키지 그러니까 안에 패키지화 시켜서 납품하는 형태로 차세대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커지면서 오늘 강하게 반응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현재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는 못합니다. 작년에 4분기 적자도 냈고 1분기도 적자일 가능성에 되게 무게를 두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반도체 업황이 부진하다 보고 재고가 쌓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반응하는 거는 어차피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이쪽으로 강화되게 되면 업황의 변화만 거의 마무리가 되면은 빠르게 실적 변화가 나올 것 아니냐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되면서 움직이는데 솔직히 추격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럽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변화 일단 보시고 다시 흔들릴 때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SFA 반도체 일단은 당장 따라잡기는 조금 부담스럽지만 지켜봐야 되겠고 간단하게 한 종목 더 볼까요?
네, 간단하게 볼 종목은 아니긴 한데요. 네. 네. AD 테크놀로지가 또 오늘 시장에서 관심이 높아지는데 네. 말씀드렸던 디자인 하우스죠. 설계 로직하고 삼성전자와 함께 밀접하게 이어가는 대표적인 회사다라는 쪽에서 초점이 맞춰지는데 최근에는 또 저전력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또 고사양 고집적도에 대한 설계 능력들 계속 또 보유하고 있는데 또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게 AI 투자가 확대됐을 때 다양한 AI 쪽에 적용되는 칩을 설계한다. 네. 강점을 보일 수 있겠죠. 게다가 또 IP를 계속 확보해서 쌓아놓다 보니까 실적 흐름들은 계속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작용하면서 오늘 또 강한 변화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AD 테크놀로지는 또 AI 쪽으로 모멘텀도 형성이 되면서 오늘도 좋은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 넘게 상승세. 자, 그렇다면은 김민수 대표님이 이렇게 뽑아주신 오늘의 키워드를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 김진경 본부장님은 반도체 쪽 어떻게 보고 계신지 어떤 종목 보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뭐 반도체 화면이 이제 오늘 시장이 워낙 좀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은 특히나 반도체 주의 경우 강한 반등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워낙에 타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는 이런 우려감도 반영을 하고 또 이제 새롭게 어떤 좀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안에서 하나마이크론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마이크론이 이 국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후공정 처리 업체라고 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후공정 처리에 대해서 주목도가 워낙에 낮았었는데 최근의 경우가 바로 반도체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 후공정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사와 같이 후공정 관련 업체들이 더욱더 주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동사의 경우는 뭐 테스트라든지 패키징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 풀턴키 후공정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 이 후공정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있는 업체 사이에서는 바로 이 턴키 주문을 많이 선호를 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문 업체에 이 후공정 처리를 온전히 맡기게 되면은 오히려 효율적으로 칩을 생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동사가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앞으로 성장 동력이 더욱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회사의 경우 설비라든지 뭔가 시설 투자를 꾸준히 늘리는 모습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차별화가 되고 있는 어떤 생산 인프라를 좀 갖추어 나가면서 오히려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와 같이 안정적으로 이 수요처를 확대를 해서 이제 경쟁력을 강화를 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파운드리라든지 이제 팹리스 업체로 이렇게 수요처를 넓혀나가고 있는 상황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수익성도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바닥권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종목이고 이제부터 바닥에서 뭔가 반등을 시도하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의 경우는 좀 큰 폭으로 상승한 모습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을 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주가 위치의 경우는 워낙 낙폭 과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높은 종목이라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